대사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럼요. 내 건강 내가 챙겨야지. 누가 뭐 내 건강 챙겨주나요? 두 번째 주부님, 김지영 씨를 소개합니다. 야외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서도 20분 이상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것으로 마무리하신다는데요. 아니, 어머니 나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나요? 69세. 네? 아니 69세라는 네? 나이에 느껴지시나요? 내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늙지 않더라고요. 사실 7년 전 김지영 씨에겐 큰 삶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선 실핏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가슴이 저린 증상으로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다는데요. 아니, 정말 저는 건강이 정말 남무지 않았어요. 내 체력 따라올 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네. 그 자리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평범했던 일상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스텐스 시술까지 감행해야 했는데요. 삶이 이대로 끝날 것만 같은 두려움을 안고 병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답니다. 다행히 협심증 완치 판정을 받은 지금 김지영 씨의 모습은 별다른 걱정 없이 건강한 모습이죠. 마침 식사 준비를 하시려나 봐요. 이게 홍국살인데요. 그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그래서 이것을 잡곡밥 섞어 먹듯이 이걸로 꼭 해먹고 있어요. 큰 고비를 넘긴 후 모든 일상을 건강에 초점을 두고 보낸다는데요. 삼시세끼 중 꼭 한 번은 일부러라도 챙겨 먹는 반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가 이 건강에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챙겨 먹으려고 해요.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매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DHA 같은 경우 혈전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심내혈관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줍니다. 열량을 낮춘 잡곡밥과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고등어 반찬. 거기에 시금치를 넣은 된장국까지. 남편 없이 혼자 먹는 식사인데도 제대로 챙겨서 드시더라고요. 이거 혼자 먹어도 이게 식습관이 중요해서 제대로 다 갖춰 먹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는 바른 건강 지킴의 첫 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